아니 내가 그림을 처음 그려보거든. 고등학교 때 그리고 처음. 근데 그림 그리는 게 영채님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행복하게 좀 너무 행복한 거야.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아 다른 화가들도 이런 기분이니까 너무 행복하고 진짜 아름다워. 예술은 아름답구나 느끼게 되거든. 근데 웃기는 거는 내가 그림 그릴 때도 행복하지만 내가 그려놓고 내 그림을 감상해. 어제도 그러다 새벽에 잤거든. 아 감상하면 그게 아주 재밌어. 근데 나는 내가 내 그림을 볼 때 재미있고 막 아 이 그림은 이렇다 이렇게 느끼잖아. 그거랑 우리 아기가 내 그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지 궁금해. 딴 아기들은 아 내 그림 보면 어떤 마음을 느끼나, 뭐가 좋아서 보나. 특히 또 꽂히는 그림들이 있는데 찬란한 아픔 그거랑 그리고 눈물. 왜 그라운드가 파란색에 하얀색 눈 막 쏟아지는 것 같은 눈물이랑 또 하나가 헌혈 위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데 하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기적. 그 눈물 같은 거 볼 때는 내가 이거를 되게 막 그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는 그 아픔을 한번 그걸 이렇게 흘러내리게 해서 좀 시원하게 해주고 싶었거든. 답답한데 이렇게 눈물을 참고 있는 아가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쩔 때 내가 예전에 또 서울 전철을 타거나 이럴 때 보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웃고 있어. 그럼 저 얼마나 답답할까. 한번 터져서 울면 시원할 텐데. 근데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 옛날에 나도 너무 참고 장렬하고 그런 거 아픔을 얘기해서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참았는데 눈물을 시원하게 처음 울던 날 너무 시원했거든. 그래서 저 이거를 한번 답답한 이렇게 참았던 아기들 눈물을 터뜨려주고 싶다 이러고 그린 거야. 그래갖고 막 이렇게 시원하게 꼭 빗물처럼 내리잖아. 네. 눈물이 똑똑 떨어지고 뭐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비참한 그게 아니야. 시원하게 내리잖아. 포크르잖아. 네. 그러니까 그걸 확 들어주고 싶다. 생생한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뜨겁게 확 올라오면서 되게 막 시원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이게 있어. 자기가 울지 않더라도 그 이렇게 우는 눈물 흘리는 그거를 딱 보면 누군가 나 대신 시원하게 울어주는 느낌 있잖아. 좀 시원한 느낌. 카타르시스. 이제 그게 느껴지니까 좀 더 시원할 거야. 그리고 그 찬란한 아픔은 16년 돗 닦으면서 늘 아픈 부위가 있어. 일정하게. 심장. 근데 심장이 아픈 아가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이 세상에. 세션 해주면. 그러니까 항상 심장이 그 사랑 못 받아서 아프고, 사랑하는데 표현 못 해서 아프고, 심장이 왜 하트로 표현하잖아, 사랑으로. 근데 막, 그게 너무, 그 사랑 한 번 못 받아갖고, 그게, 그 별거 아닌 그 사랑 한 번만 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면 이제, 그때 너무 찢어지게 아프고, 나 같은 경우도 임신했을 때 엄마 아빠가 그래도 좀 이 아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우리가 이렇게 죽이고 싶어 하는데 이런 마음 정도 내 마음 한 번 정도 이해해 줬으면 내가 그렇게 아프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항상 내 심장에는 그런 큰 칼이 꽂혀 있는, 항상 그 칼을 이렇게 꽂힌 채로 살아왔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 그래서 내가 항상 세션할 때 막 아기들 보면 아가 너는 뭐 심장이 칼이 20개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픔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제 되게 심한 아기 아픈 아기가 있고 좀 덜한 아기. 어쨌든 심장의 아픔으로 그 사람을 주로 그 마음의 아픔을 주로 내가 느끼거든. 그래서 일단 그게 내 심장을 표현한 거고 많은 영혼들의 심장을 표현한 거지. 에고들의 심장. 그 심장에 다 칼을 박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아픔.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아름답다는 걸 어느 날 알았어. 이렇게 심장이 아파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안 아프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애쓰는구나. 옛날에 아빠가 죽었을 때 내가 눈물을 한 방울도 못 흘렸는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심장이 칼이 꽂히는지 아팠는데 우리 가족들이 만약에 잘못되면
이런 아픔을 또 겪어야 되니까 내가 그걸 참아야지. 내가 그리고 가장 역할을 해야 돼. 하면서 내가 그 아픔을 인정을 못하고 참고 그 심장이 아픈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프지 않게 하려고 되게 노력했다는 거. 그걸 알았어. 그리고 뭐 마음 공부하러 와서도 우리 아기들하고 이제 이런 걸 하면서도 내가 아, 이 아기들이 너무 이제 아프니까 아픈 아기들이니까 이 아기들의 심장의 아픔이 나로 인해 조금 덜해지고 이런 아픔을 다시 안 겪게 하고 싶다는 그런 느낌으로 칼이 꽂혀도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 그런 걸 알면서 이 아픔이 되게 찬란하다. 누군가 자기가 아픈데 그 아픔이 내가 아프다는 생각을 하는 아이고는 참 별로 없어.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그 아픔을 남이 느낄까봐 되게 두려워한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이 느낄까봐 두려워하면서 그걸 참고 사는구나. 그래서 애고가 참는 애고가 되는 그걸 느끼면서 이 아픔이 야, 아름답다. 그래서 제목을 살려는 아픔이라고 짓고 내 심장과 많은 아픈 영혼들의 심장을 표현한 거야. 근데 되게 아프지 그게 막 피도 질질 흐르는데 막 시커먼 피, 막 빨간 피 막 흐르고 근데 또 이제 금색을 써서 아름다움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그 작품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거 편집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 많이 쏟아지는데 나중에는 너무 편안해지고 그리고 뭔가 좀 다짐을 하게 되고 그 아픔을 인정하면 사랑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게. 그리고 헌혈은 엄마 그림에 이제 이렇게 피가 많이 나오잖아. 그럼 피하면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잖아. 막 살인사건, 죽인다, 뭐 아주 마녀, 뭐 악마, 뭐 하여튼 뭔가 굉장한 아픔과 부정 이미지가. 근데 사실은 그게 엄청난 사랑이야.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는 자기 걸 나눠주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걸 나눠주는 게 피를 나눠주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 자기 식량도 나눠주고 뭐도 나눠주고 하는데 옛날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 어렸을 때 밥 한 공기 먹으면 피 한 방울이 나온대. 생긴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애들한테 야!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밥 한 공기 먹으면 피 한 방울밖에 안 나와. 그래서 옛날에 장난치다가 이렇게 상처나 그러면 피 나잖아. 야, 이거 밥 한 공기인데 뭐 막 이래. 장난치고 그러니까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그 피를 한 방울 만들기까지 신체 모든 기관을 이용해서 먹고 그 피를 만들어서 그 피를 주는 거잖아, 사람에게. 자기의 존재를 주는 거고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죽어가는 사람한테 약을 쓸 길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단지라고 하지 이렇게 깨물어서 그 피를 넣어주거나 칼로 막 베어서 피를 주고 마지막에 자기 어떤 마음을 주는 느낌이더라고, 그거 볼 때. 그래서 진짜 피를 주는 게 너무나 그 소중하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 같은 경우 수술을 되게 많이 했는데 늘 그 혈액형이 특이했어. RH 마이너스형이었어, 엄마가. RH 보통 거의 다 플러스인데 RH 마이너스 A형이었거든. 엄마가 그게 혈액형 때문에 피를 못 구할까봐 항상 수술할 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피가 얼마나 소중한가.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는 거지, 그게. 만약에 그 피가 없으면 수술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예전에 헌혈을 좋아하고 내가 바늘이 되게 무서워했거든. 그래서 불주사 맞고 그럴 때는 맨날 도망갔는데 헌혈은 내가 안 도망가고 헌혈을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너 치열하다 너. 너는 주사 맞을 때 그렇게 도망갔더니 너 헌혈 안 무서워? 안 무서워요. 그리고 항상 기쁘게 했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헌혈이랑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 그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학생 중에 구로공단 무슨 헌혈 적십자 헌혈의 집에서 좋아요 눌렀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고 헌혈 많이 해. 헌혈 좋은 거야. 그 누군가는 내 피로 인해 생명이 살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래서 그 그림 그릴 때는 되게 아픈데 행복하고 키가 아름답다. 네. 사랑이구나. 네. 그런 생각으로 그린 그림이야. 맞아요. 두려움보다는 그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피를 이렇게 소중하게 받잖아. 다시 이렇게 손을 표현했어요. 이렇게 받 황금 손으로 이렇게 받는 거. 그래, 우리 애기는 아픔과 사랑이 큰 걸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네 지금 얘기한 건 다 아픔과 사랑이 큰 거야. 수민아기는 뭐가 좋았어? 저는 종이배로 대양을 횡단하다 진짜 좋았어. 아. 종이배로 대양을 횡단하다? 그것도 아프지. 그거는 내 인생이 담긴, 내 인생 철학이야. 넌 예를 들면 바위에 계란치기. 그러면 아유 소용없어 하지마 이렇게 듣잖아 보통 그거를. 근데 나는 바위도 계란으로 계속 치다 보면 언젠가는 갈라져 이렇게 생각해. 그런 심정으로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종이배를 좋아했는데 옛날에 엄청 많이 접어서 물에 띄우고 맞아. 되게 좋아했잖아. 네. 종이배 색색별로 접어서 색종이로 막 띄우고 그랬는데 아 내가 종이배 같다는 생각을 했어. 되게 약하다. 가는데 꿈은 되게 크잖아.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내 인생이 이렇구나. 종이배로 대양을 횡단하고 있구나. 나뭇잎 하나 꽂고. 근데 거기 그 나뭇잎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그 나뭇잎 꽂고 가는 종이배가 너무 아프고 약하지만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엽고 멋있는 거야. 폭풍에 쓰러져도 좋아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배가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종이배가 내 자신을 말하는 것 같고. 순진하니까 무모하고 순수하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약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내 자신이 그럴 때 참 아름답게 느껴져. 내 애고가. 그래서 나는 그런 아가들이 예뻐. 멋있고 아름다워. 그러니까 약한 게 약하고 열등한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런 약하고 열등한 자신을 인정하고 그래도 도전할 거야. 아파도 순수하게 죽더라도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아기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아기보다 아름다운 것 같아. 그래서 제목도 종이배로 대항을 횡단하다. 나 아픈데 되게 아름다워. 색깔을 되게 아름답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오묘하고 아름답게. 나는 내 아기 시절도 되게 좋거든. 아, 그 아기. 빨간 그림을 원래 남은 빨간 무림물감 이렇게 흔들어 놓은 거야. 우리 제자 아기가 그거 엄마 이제 밑그림 그리라고 그래서 밑에 칠하라고 바탕색. 그래서 바탕색 칠할래다가 한번 장난쳐볼까? 그리고 내 아기 그려볼까? 그리고 뭉개서 바탕색 칠해야지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얼핏 됐어. 그러길래 에라이? 하고 그리는 그림인데 그 막 그 두드룩하게 생긴 그 복덩이같이 생긴 얼굴이 어릴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부 그랬대. 어우 복덩이네 그놈 하면 아빠가 되게 서운했대. 어우 예뻐요 공주 같아야 되는데 다 어 그럼 잘생겼다 장군감이다 하면 서운하잖아 딸인데. 그래서 아빠가 머리에다 리본을 묶어주고 얘가 딸이다 표시를 했는데 그 뒤로도 영원히 사람들이 그랬대. 왜 아들내미한테 왜 그 리본을 묶었어요? 이렇게. 혜란이 애기였을 때 살 이렇게 쪘어요? 오. 나 3.8kg로 태어나서 옛날엔 다 삐쩍 말라서 태어났대잖아. 맞아요. 근데 나는 3.8kg로 태어나서 내가 보기에는 두려움 때문에 부어서 태어난 거 아닐까 싶어. 완전 장군감이었대. 눈도 둥그런 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고릴라 같이 장수 같았대. 사람들이 다 그놈 잘생겼다 우량아대에 나가라고 그랬대. 그래서 아빠가 리본 묶어준 거. 근데 내 어린 시절이 행복했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무의식이 들어가면 너무 아팠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픔. 그래서 내 아기 시절을 보면 핏빛으로 그린 게 그거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픔. 그걸 보면 그게 올라와. 그러면서 또 그렇지만 의존하고 죽음도 불사하는 거지. 아기들은 부모한테 버림받으면 죽는데도 의존하잖아. 죽음도 불사하면서 의존하는 아프지만 강인한 아기. 그 그림도 좀 마음에 들어. 소의 아픔도 좋아. 남자 코에 코 뚫어서 현대인이야. 딱이네 그쵸. 현대인이야. 현대인이 자기가 코 뚫고 코를 꿰서 끌려가는 소같이 사는지를 몰라. 자유로운 줄 착각하고 있지만 자유가 없는 삶. 역할에 갇히고 관념에 갇혀가고.
전 이것도 괜찮았어요. 분출하는 열정. 분출하는 열정. 예. 원래 그건 용암을 그리려고 하다가 용암이라고도 어떤 아기든 그러더라고. 용암처럼 이렇게 막 폭발하는 그 욕망과 열정을 더 내 안에 있는 그런 걸 이제 그런 애고를 인정하면서 그린 거지. 근데 색깔이 아주 형광색으로 막 써갖고 아주 환하고 그치? 이것도 편집하면서 엄청 좋겠어. 그거는 네 자신이라 그런 생각이라. 어, 니도 그 열정이 있잖아. 그게 행복한 거야. 그 열정이. 행복한 황금장미. 너무나 아름다워. 황금장미는 헤라 엄마 시그니처. 그림에서 나를 표현할 때 황금장미. 그냥 행복해요, 이거 보면. 금색을 많이 쓰잖아, 내가. 금색을 너무 많이 쓰니까 연우아기가 저거 보니까 아예 새 박스를 주문했대. 헤라님이 이거 그림 그리실 때 그 장미 쪽을 이렇게 손으로 하시거든요. 그럴 때 눈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장미할 때 희열처럼 막 이렇게 눈물이 치유 에너지 나오니까. 특히 장미를 금색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그림 그릴 때 장미가 황금이 그게 에너지를 업 시켜주는 거라. 그렇게 많이 현대인이 에너지가 고갈돼 있으니까 황금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황금색 에너지를 업 시켜줘 되게. 화난 아이하고 곤란 아이 시리즈 있지? 네. 근데 그거 은근히 애기들 좋아하네. 화난 아이. 내면에 다 있어서 그런가 봐. 네. 화난 아이. 화난 아이. 얼굴 시뻘개갖고. 귀엽지? 네. 귀엽고 시원하고. 시원해. 응. 사랑스럽고. 황금비를 맞는 꽃들. 행복하라고. 축복의 그림이야. 막 황금비를 맞고 축복받으라고. 바탕을 좀 아프게 하려고 조금 어두운 색을 쓰고. 근데 그림에서 보는 거랑 직접 보는 거는 정말 엄청 달라요, 여러님. 왜냐면 에너지가 직접 볼 때 확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질감도 내 거는 질감을 많이 표현하거든. 네. 아픔 표현하려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거나 뭉툭하지만 이렇게 부드럽게만 해서 물감을 엄청 쓰잖아. 그 질감 표현하려고. 질감을 표현할 때 사람이 되게 풍요로워진 느낌이고 마음의 아픔이 더 건드려지거든. 그래서 그림이 에너지가 있지. 그래서 그냥 모르는 일반인이 봐도 아마 이 그림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 튀어나올 것 같아. 어떤 그림 앞에서는 어지러울 정도로 이렇게 돌아요. 수치 빼주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명력.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모든 그림에, 그림뿐이 아니지 모든 예술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을 고양시켜야 되고 의식을. 그 다음에 아픔을 쳐서 아픔을 녹여내야 돼. 아픔을 일으키지 못하는 건 사실은 예술이 아니야. 아픔이 일어나고 그걸 사랑으로 승화시키면 예술이고 아픔을 일으키지도 못하면 예술이라고 할 수 없지. 아픔만 일으키고 사랑이 안 나와도 예술이야. 아픔도 사랑이. 그걸 느끼는 자체가 사랑이거든. 마음을 느낀 자체가. 근데 가장 높은 예술의 단계는 아픔을 딱 일으킨 다음에 그걸 치유하면서 사랑이 동기해서 감동까지 가서 한번 카타르시스까지 맛보게 하면. 그래서 그림 한 장에 내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해. 드라마 한 편이나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다. 이제 한 데뷔한 지 한 30일 가까이 됐는데 내가 30일 차. 아, 오늘이 30일 차. 저 30일 차 화가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 아, 내 그림을 보면 인생을 한번 산 듯한 느낌. 그리고 뭔가 드라마나 영화, 멋진 장르의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본 느낌을 주고 싶다. 그리고 내 그림을 보면 영감이 솟아나서 자기의 어떤 창작이나 이런 게 더 이렇게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느낌과 자기 아픔을 모르던 아기가 아픔을 알고 그 아픔이 사랑인 줄 알고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내 그림에 철학을 담고 싶어. 인생 철학을. 그래서 종이배로 대항을 횡단하다라든가 몇몇 그림은 내 인생 철학이 들어있는 그림이거든. 그리고 사실 의미가 없는 그림은 하나도 없어. 그 철학이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화 이런 그림은 깨달은 것도 관심이 관련이 있거든. 그냥 계란이 아니라 거기서 에고를 의미하고 그 에고가 깨질 때는 안에서 에고도 막 이렇게 깨어나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 아래 갇혀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몸부림을 치잖아. 태아가 나올 때도 아프거든. 돌면서 나오잖아, 자궁. 똑같이 그 병아리가 아래서 깨어날 때도 아프거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막 벗어나려고 이 세계를 파괴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밖에서도 두드려주면 그게 스승의 역할이구나. 거기는 스승과 제자가 같이 들어있는 거야. 내가 밖에서 온 힘을 다해서 두드리면 안에서 자기 이걸 받아들이고 죽으려고 해야 돼, 애구가. 그 세계에서 갇혀있고 아, 죽지 않으려고. 세계를 파괴해야 죽어야 나오는데 안 죽으려고 가만히 있으면 스승의 힘이 든 거, 그치? 막 거기서 제자가 아래에서 깨어나려고 몸부림치는데 스승이 그걸 못해줄 때는 또 깨어나지 못하는 게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그게 아래에서 깨어날 때 그 자기의 갇혀있던 세계를 파괴하고 아래에서 깨어날 때 이제 자체가 아름다움. 아름다움이지. 아픔과 사랑이 공존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게 작은 깨달음. 그 깨달음이 모여서 완전히 모든 자기가 갇힌 껍질들이 다 벗어질 때 이제 깨달음이거든. 그래서 예전에 그 데미안이라는 소설 되게 좋아했던 게 그 귀절 있잖아. 아래에서 깨어나는 자기 세계를 파괴해야 아래에서 깨어난다가 바로 이 마음 공부하면서 내가 알았어. 자기가 붙잡고 있는 어떤 신념이 자기 세상 우주를 만드는데 그걸 놓고 깨어나야 되는데 그때 되게 아프거든. 거기서 편하게 안주하고 싶어. 예를 들어 남존여비. 솔직히 남존여비가 싫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고 싶어. 너무 편하거든.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살면 비난받을 일 없어요. 세상에 비난을 받겠어? 안 받지.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여자 의사는 의대 간다고 하니까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엄청 예전이지, 그치? 그때는 여자 공부도 안 시킬 때야. 초등학교도 잘 안 보낼 텐데 그 의대를 간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흉을 봤대. 무슨 여자를 저렇게 대학까지 미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때는 그게 아주 수치였어, 여자를 가리키는. 근데 이제 그분의 엄마가 되게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깨어난 여자지.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공격에 굴하지 않고, 여자는 공부하면 왜 안 되냐. 해라, 행상이라도 해서 내가 널 가리키게 해서 이 아기를 미국까지 유학 보내고,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여자 의사가 됐다고 나와서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참 멋지구나. 그걸 깰 때, 자기의 세상, 남존여비를 깰 때, 되게 아팠을 텐데. 깨어나서 자기 세계를 깨는 자는 아름답구나. 그래서 이제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고 배경을 좀 이렇게 환하게 하고 그 부활한 그림도 그런 의미가 있어. 보리수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보리수도 그게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득도했잖아. 열매가 있잖아.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를 의미해. 보리수가 이렇게 쫙 곱게 이렇게 분출하는 자기의 욕망을 인정해야 깨닫는다는 거와 그럴 때 그 열매 맺는 건 뭐야? 자기 마음을 인정하면 할수록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하나는 척추를 의미해. 등이 곱게 펴져서 척추가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쫙 펴져야 득도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두려움이 딱 그 고속도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척추가 휘고하면 안 돼. 그래서 자꾸 걸리잖아. 걸리지. 그 에너지가. 그래서 그걸 곱게 펴라. 그리고 그렇게 척추가 펴지고 그렇게 에너지가 순환되는 그림이잖아. 우리가 여기서부터 쭉 올라와서 에너지가 순환되지. 1차크라부터 7차크라까지 이렇게 100개 뚫리면 그게 다 뚫려서 에너지가 순환될 때 깨닫는다. 그런 의미야. 그리고 호흡이 잘 된다. 이렇게 에너지가 돌고 생기가 넘쳐서 열매도 맺는다. 그림 하나에서 근데 내가 그런 해석을 일일이 다 안 해주는 게 각자 맞아. 다 해석을 너무 잘해 우리 아기들이. 맞아. 자기의 세상으로 해석을 어떤 걸 야, 이 사람은 이렇게도 해석하는구나 내가 배울 때도 있고 너무 멋지게 해석하고 그림은 어차피 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자기 마음으로 자기 보는 만큼 해석인데 나는 그 그림 하나에 내 인생 철학을 담고 내 마음을 담고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담아서 이제 그리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볼 때 하나의 인생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그런 느낌으로 보게 해주고 싶은. 그리고 더불어 그 모든 색채에 나서 나오는 아름다운 그 에너지를 다 먹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웬만하면 색채를 다 써. 그래서 다 이렇게 먹게끔. 그게 너무 좋아. 그냥 해줘. 그리고 이제 밝음과 어둠을 다 공존하게 해서 아무리 밝은 그림도 어두운 곳이 꼭 있고 내 그림은 아픔과 사랑이 공존하는 그림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릴 때 내가 안 그려.
영채님이 날 장악하고 그리지. 그래서 어떤 걸 그릴 때 옆에서 물어, 제작이들. 엄마 이거 어떤 그림 그리려고 그리는 거에서 몰라 나도 이렇게 하고 그래요. 나는 모르지. 그분이 나를 통해 그리는데 그냥 그려. 그냥 그리다 보면 나와. 영감이 나오면서 마무리할 때쯤 알게 돼. 나도 아 이게 이런 그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끝나고 나서 내 작업을 한 후에 마지막에 이제 쉬면서 우리 아기들이 올려주면 인스타를 보면서 감상해 내 그림을. 내가 감상하면서 내 애구가 이거를 해석을 하지. 영채님이 날 가르치는 거야. 내 인생에 대해서. 네 인생과 아픈 영혼의 인생에 대해서 가르침을 또 배우고. 그러니까 그림 한 장이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사랑을 주고 아픔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가치를, 그 에너지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 사랑이란 사실은 생명력이거든. 살아있는 생명력이 사랑이거든. 그래서 사랑이 많이 나오는 그림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림은 사랑이 많이 나와. 그래서 그 유명한 모나리자도 황준하기가 그러더라고. 루브르 박물관 가서 정말 모나리자를 보겠다고 같아. 근데 정말 개미떼처럼 모여있어서 뭐 대단한가. 자기가 그 뭐 이렇게 그림으로 보던 거와 다른가 하고 이렇게 막 봤대. 사진으로 보는 거 다. 근데 똑같더래. 그래서 황준하기 하는 말이 되게 웃겨. 똑같아. 눈썹 없는 게 똑같은데. 어? 뭐 별말 다를 것도 없네. 왜 거기 모여서 보지?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랬대. 그래서 내가 엄청 웃겼거든. 근데 그 그림이 유명한 이유가 아마 이걸 것 같아. 싹 웃고 있는 모나리자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잖아. 살아서 말을 걸 것 같잖아. 생명력이지, 그림이. 그러네. 눈썹 없는 게 아니라. 응. 있고 없고 예정에. 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걸 것 같은. 맞아. 생명력이 느껴지잖아. 살아있는 느낌이잖아. 그 당시에 사실파 화가들이 유명했거든. 굉장히 사실적으로 사진처럼 묘사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그림은 뭔가 이렇게 멍하고 표정이 금방 살아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이 아기는 진짜 살아있는 아기가 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아마 그게 유명했을 거야. 생명력이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알고 있구나. 편안해지면서. 어. 그러니까 대가들의 작품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그게 어떤 화풍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즘, 뭐 화풍에 매이지 않고 살아있는 이렇게 느낌, 생생한 느낌이 강한 것 같은. 어, 그게 있어.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좋아한다는 거를 알고 그 내 그림의 주요 포인트는 그거야. 영채파는 신의 은총으로 그린 거지. 신의 은총은 사랑이고 사랑은 생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서 펄펄 뛰는 느낌. 그래서 깨달은 경전에 보면 그런 말 있죠. 본성 자리를 표현할 때 살아서 펄펄 뛰는 생명의 자리라고 표현해. 죽어있지 않은 자리, 공허하지만 텅 비었고 공허하고 없지만 있는 자리. 그래서 뭔가 살아서 펄펄 뛰는 자리.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육안으로 살아있는 에너지가 느껴진다는 뜻이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나. 애고들 뭐야 텅 비었는데 꽉 차 있고 죽었지만 살아있고 없지만 있고 살아서 펄펄 뛴다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아마 내 그림을 보면 진짜 깨달음으로 구도 열정을 불태운 아기들은 그게 뭔 소린지 알 거예요. 살아서 펄펄 뛰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영채님이 고스란히 담겨. 내 육신을 통해서 내 손끝에서 나가서 그 붓끝에서 그 에너지가 피어나서 그걸 보는 아기들은 그 생명력을 충전받고. 맞아. 내 간절한 내 그림을 통한 마지막 염원은 뭐냐면 모든 구도자들이 건드려지기를 원해. 내 그림을 보고 아 이게 본성이었구나. 말하자면 견성하기를 원한다 이거야. 내 본성 자리를 보고 이거네 하면서 견성하는 순간, 본성을 보는 순간 만물이 나임을 보게 되고 이 모든 것에 신성이 깃들어 있는, 이 생명이 신성인데 그 깃들어 있구나. 죽어있는 게 하나도 없네. 저 돌멩이조차도 이거를 각성이 오고 그들의 깨달음에 도움이 되기를 정말 너무 바래요. 왜냐면 모든 에고의 간절한 소망은 사실은 머리로 나는 돈이야, 출세야, 명예야 이런 아기들조차도 몰라서 그렇지 내면에는 내 근원자리로 돌아가고 싶거든. 내 본성자리, 나를 만든 창조주의 자리, 내가 누구인가 알고 싶거든. 깨닫고 싶어 사실은. 근데 그런 거를 인정하지를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감히 깨달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가끔 스님이나 구도자가 올 때 내가 물어봐요. 다른 수행단체에서 구도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로 깨닫는다고 믿고 합니까? 그러면 한참 생각해. 스님들 한참 그러다가 한참 꼭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고 한다고. 그러면 그건 희망이 없는 거야. 희망이란 그럴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 믿음 한 자락에서 출발하는 게 희망이고, 희망이 확신이 되는 날 진짜 깨달을 수 있고, 확신이 알미 되는 날 깨닫는데, 희망도 못 가진 상태에서 못 깨닫는 거거든요. 그 희망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한줄기 희망. 많은 구도자들이 깨닫고 싶은 아기들이 한줄기 빛이 되고 싶고, 또 아픈 아기들이 마음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내 그림을 보고 내 그림을 알아보는 아기들을 통해서 영채님이 세상에 널리 널리 알려져서, 헤라 엄마를 통해서 영채님이 유명해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새로운 세상, 마음의 세상에 눈 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고 싶어. 그래서 소도비 가고 싶다는 게, 아이 뭐 헤라 엄마가 지금 밥 두 끼 요만큼 먹고 지금도 뭐 옷이 뭐 너무 많아서 다 입지도 못하고 너무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살아. 내가 보기에는 그림 물건 풍부하겠다. 먹고 입고 잘 공간 풍부하고 나를 이렇게 도와준 우리 아기들 많고, 고마워 헤라 엄마는 왕부자야. 더 이상 부자는 불가능해. 돈을 아무리 뭐 수조 수천 뭐 수십 뭐 조 뭐 수천조를 벌어도 더 이상 사치스럽게 살기는 불가능하다고 봐. 나는 최고의 사치스럽게 산다고 보는데 내가 원하는 건 다 하고 있다고 봐요. 나는 내가 막 캐비어를 먹고 싶고 막 이런 여자 같으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나는 달걀찜에 김이 제일 좋은 여잔데, 그거 먹고 있고 그림 물감이 제일 지금 현재로는 좋은데 그거 시컷 놀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어. 근데 소더비 가서 그렇게 내 그림을 몇천억에 한번 팔아보겠다, 이거 뭐냐면 되게 유명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영채님이 저 그림이 왜 이렇게 유명해? 근데 그걸 통해서 영채님이 돌고 그 사랑의 에너지가 생명이고 그걸 헤라 엄마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 헤라티브 보이는 거야. 본성이 그게 네가 찾던 보물이야. 본성이야. 그 생명이 그게 너야. 그걸 가리우는 관념 애고만 죽으면 돼. 이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 세상에. 근데 이렇게 우리 영채 마을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서 거기까지 가면서 너무나 지난하고 힘든 일이고 몇 명이 오겠어, 그치? 내가 부르짖어도 일단 내가 유명해지고 주목하고 본질을 딱 보여줄 수 있는데 그림으로 왜 보여주고 싶은 거야, 본질을. 그게 그 생명이 바로 너의 근원이야. 거기서 다 나왔다, 그 자리에서 살아있지 너 이러면서. 그리고 몸에 이제 에너지가 있는 아기들, 그러니까 몸이 발달한 아기들은 분명히 내 그림 앞에 있으면 확 열리면서 100회로 수치 에너지도 나가고 온몸에 막 감동이 전율도 오고 뭔가 느낌이 있을까, 눈물도 확 터질 거라고. 이럴 때 자기 본성을 본,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보고 눈물이 터져 내 그림 뭐 그러면 자기 본성을 봤기 때문에 그래. 그 에너지를 느낀 거야. 살아있는 생명이. 네. 그래서 감동스러운 거야. 심장이 엄청 튀면서 뜨거운 거 한번 올라오고. 그게 자기 감동이야. 자기 본래 나 자신을 만나. 진짜 참나를 만나. 희열이 올라온다고. 조금만 마음이 열린 아기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찾던 나 자신을 찾는 아기들한테 1번으로 선물을 주고 싶고, 2번으로는 세상에 마음의 세상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 싶고, 3번으로는 헤라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지금 절망하고 힘든 아가들. 얘기하니까 아픔이 올라. 이번에 온 아가 하나가 엄마 아빠가 둘 다 치매 걸린 거야. 근데 얘기가 그냥 돈도 많이 못 버는 얘기야. 무슨 공사 현장에서 격리처럼 일하는 아기인데 엄마 아빠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너무 죄책감으로 집에 모시면서 일을 하고 하는데 재산도 없고 정말 그 가난한 아픔과 막 너무 아픈 거야. 앞날은 깜깜하지. 엄마는 치매 걸렸지. 아빠도 지금 이제 나는 애긴데 나이가 40 넘었어도 애긴데 난 능력도 없지 돈도 없지. 엄마 아빠 죽으면 난 어떡하고 엄마 아빠 잘못 간호하면 나는 엄마 아빠는 죽고 막 이야기 아픔을 느끼는데 내가 어떻게 위로할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가 버텨.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네가
그 내 옛날 시절이 생각나더라고. 완전 파산하고 돈 없어서 빚더미에 앉아서 서울에서 약국을 했는데 반지하 월세에 살았어요. 진짜 물이 뚝뚝 차는, 진짜 서울 집값이 그렇게 비쌀 수 있어? 보증금 5천에 월세 80이야. 근데 반지하고 정말 구질구질해. 그때 내가 강아지를 키웠는데 집에 들어가면 내가 강아지한테 미안한 마음을 느껴서 이렇게 어두컴컴한 반지하에 주인 없이 얘를 이렇게 두는구나 하고 내가 엄청 걔를 안고 되게 아파했던 기억이 나고 너무너무 절망이고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빚은 10억 있고 막 그랬던 아팠던 시절. 그리고 그 약국 운영하면서 그것도 다 빚더미에서 막 하면서 막 깜깜했을 때 내가 그때 결심했거든. 내가 이렇게 반지하 월세에 살지만 언젠가 하늘을 날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거를 다 쟁취한 강자가 되어 있으리라. 그래서 내 인생의 반전을 이렇게 꿈꿨어. 그리고 한 번도 그런 희망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희망을 지금 이루어가는 중이야. 그래서 종이배로 대항을 횡단한다 그린 거야. 나뭇잎. 그렇지, 나뭇잎을 꽂고 내가. 그래서 헤라가 정말 그 소더비에 가서 몇천억으로 팔고 정말 막 전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영채님을 알리고 애고들을 다 쳐죽이면서 아픈 아기들을 구하면서 그 아픈 아기들에게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돈도 막 줄 수 있고 그 아기에게 너무 진짜 돈을 주고 싶었어. 엄마 아빠 요양원도 보내고 수행도 많고 할 수 있게 막 그런 아기들 있잖아. 너무 가난한데 나를 믿고 따르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아기들은 그런 것도 도와주고 싶고 희망을 주고 싶고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나 누군가의 요술램프가 지니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은데 그게 다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정말 강자가 돼서 그런 기적과 같은 존재가 돼서 내 인생 드라마를 보여주고 싶었어. 세상에 꿈을 주는 존재지. 아, 막 저렇게 힘들고 아팠던 여자가 저렇게 보잘 것도 없던 여자가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한 집안은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그닥 머리 조금 똑똑해 하긴 했지만 그렇게 뭐 천재적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볼품이 있지도 않고 그런 여자가 단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드라마를 한번 쓰고 싶다는 그 세상의 기적과 희망, 파란 장미지. 그러면 많은 고통받는 아픈 아기들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고 그 희망은 기적을 이룬다고 나는 믿고 있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알죠. 왜 이 세상이 홀로그램이고 이게 다 가짜고 마음이 만드는 세상이라는 걸 너무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희망은 기적을 만드는데 그 희망이 대부분 조금 가지다 절망하고 포기하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어. 그게 사랑이고 세상에 줄 수 있는 내 선물이라고 느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거를. 그래서 재미있는 거야, 내 인생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그림을 보면 그런 꿈을 실현시켜줄 내 자식 같은 존재고 세상에 많은 아픈 아기들에게 위로와 희망, 구도자에게는 깨달음. 그리고 작은 종이배에 단 그 나뭇잎이 바로 내 그림이라는 생각을 하지. 그래서 아름다워, 내 그림이. 헤라 이 에고의 인생 드라마를 쓸 겸 세상에 영채님을 알릴 겸 그 영채님의 존재를 세상 만방 영채님이 존재하고 있고 그거를 알려서 사람들이 알게 하고 희망이 되고 싶고 고통에서 구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채님의 존재를 생명으로 알릴 수 있는 아주 엄청나게 유용한 도구라는 생각을 해. 아니 생각해봐. 기적이지. 어떻게 보면 헤라라는 여자가 그림을 언제 그려봤어? 고등학교 때 입시 때문에 뭐 미술 시간에 몇 번 그려보고 처음인데 거의 한 달 안 돼갖고 뭐 기법을 알지 못해. 그냥 기발한 것 같아. 하고 싶은 대로 해. 나이테도 나이테. 그리고 태화도 나이테 같은 그림은 5분 안에 완성한 그림. 물감 갖고 장난하고 노는데 나이테같이 보이는 거야. 막 내가 이렇게 붓으로 막 장난했다 와 이렇게 하는데 나이테로 보여. 근데 조금 이따 이렇게 볼까 나무 향기가 나네. 나무 향기가 진짜 나. 나는 이렇게 어머 나무 향기가 난다. 이 향기를 맡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린 거고 거기서 실타래 같은 경우도 내가 이렇게 그리는데 막 그 포근한 실타래가 느껴지면서
그 엄마가 옛날에 그 실타래로 이불 꿰매고 내 옷을 짜주던 그 추억이 생각나면서 실타래를 보면 뭔가 포근하고 엄마 품 같기도 하고 무병장수잖아 또 실타래가. 그래서 아기들한테 복도 주고 해서 실타래도. 그것도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것도 금방 완성된 작품이야. 이렇게 갖고 놀다가 완성된 작품들이고 갖고 놀다가 그리고 포근함이 느껴져서 그걸 했고. 살림욕 같은 거도 실제 그 그림을 보면 거기서 진짜야 박하향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거 무슨 피톤치드 박하향이네. 근데 막 온몸이 뚫린 특히 폐 쪽이 막 뚫려. 그래서 그 이제 그거 덧칠을 하려다가 그거를 하면 그게 사라질 것 같아서 청량하게 한번 폐 호흡을 시켜주려고 살림욕을 그린 거지. 그러니까 그 그림들이 갖고 놀다 나온 작품들이 많아요. 헤라TV 끝나는 날 금성아기가 나한테 카톡 보냈더라고. 엘로드르 그 아기가 뭐 풍수지리 알아갖고 묘자리 측정하고 막 이랬나봐. 근데 헤라엄마 그림에서 나온 에너지가 보통 왕의 묘, 왕의 조상 또는 대통령 명당. 그렇지 대통령 묘에서 나오는 정도로 돈대. 그러면서 거부들이나 뭐 정치인이나 막 굉장히 기가 센 사람들이 소장해야 될 것 같다 그러는데 그건 그 아기가 몰라서 하는 말이야. 내 에너지는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치기만 하면 사실은 집착 살기로 대통령도 되고 왕도 되고 권력과 돈을 잡잖아. 그러니까 살기가 셀수록 그냥 집착으로 할 때는 살기가 나오는 게 사실 명당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니까. 하지만 내 그림은 치고 나서 바로 사랑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안전해. 따뜻해져. 그래서 일반인들 기가 안 센 아기도 소장을 하면 어떻게 되면 기가 세지는 거야. 쳐서 치유하면서 기를 이렇게 에너지장을 넓혀. 자기의 그 기를, 자기 그 몸이 아니, 몸뚱아리 자기가 아니라 마음의 자기를 그 확장시켜. 의식을 확장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아기는 이거는 이제 속칭 그러잖아. 이렇게 에너지가 센 거는 소장하면 에너지가 센 사람만 소장한다. 그거 뭐냐면 살기만 있을 때 그렇지. 집착 살기가 아주 셀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람만 소장하면 되는데 내 거는 기가 센 대신에 그거를 사랑으로 이렇게 돌면서 치유를 일으키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아직 이야기가 그걸 모르는구나. 사랑 파동이 딱 나오면서 보호하기 때문에 기가 약한 아기들도 가지고 있으면 기가 세지는 효과가 있고 치유받는 효과가 있어. 이제 그걸 경험으로 알 거야. 집에다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막 슉 돌면서 에너지. 공경환 아기가 한 말이 있어. 자기는 박물관이나 그런 데 가면 그림 보는 뭐 이렇게 그런 근데 가면은 화랑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졸려서 거기를 못 들어간대. 그림 보는 게 졸리대네. 그래서 부인하고 애들만 들어가는데 내 그림을 보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난대. 그러니까 자기 꽂힌 그림에 계속 꽂혀서 거기 보게 있어. 확 들어와. 자기 존재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뻤어. 깃털. 깃털. 네 존재를 의미야. 날고 싶은 너.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저거 나야 이렇게 딱 아는 거야. 나는 현대인의 욕망과 위대한 공기가 제일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의강아가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야. 위대한 포기는 네가 그렇게 멋지게 포기하고 막 깨닫고 싶어. 그래서 그게 네 마음, 네 에고를 보여주는 거야. 욕망도 현대인의 욕망도 그런 욕망이 네 속에 있어. 권력과 명예와 그 탐욕에 그걸 인정 못 받았어. 근데 그걸 보면 너무 인정받는 것 같아. 그 매서운 눈이 딱 너잖냐 여기. 근데 그 그림은 두 파로 갈려. 너무 멋있다. 너무 매력있다. 이런 파라. 무서워. 난 저거 싫어. 무서워. 이래. 욕망을 무서워하는 아기들과 그걸 좋아하는 아기와 갈려. 그 그림은 아주 극명하게 갈려. 그 꽃밭에 있는 악마요. 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걔를 맨 처음에 봤는데 그냥 괜찮을 걸 생각했는데 웬걸 갑자기 미움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어제 힐세하면서 점순아기가 그래. 점순아기가 내 그 가방을 캔버스 가방을 낙찰받았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여자가 눈이 이렇게 된 악마 여자 그려놓고 그 옆에 막 아름답게 꽃밭의 악마처럼 그렇게
한 캠퍼스를 갔는데 그걸 볼 때마다 자기도 보기에 눈이 그 여자를 닮아가면서 이렇게 째려본대. 오고 가는 거실에 놓고 그거를 이제 액자에 넣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본데 눈을 딱 이렇게 보면서 완전 자기더래. 속에는 이렇게 뺏어야지 딱 이러는데 되게 아름답게 그 아기도 왜 화려하게 입고 하잖아. 완전 자기들이 그래서 하는데 아들이 그날 퇴근해서 오더니 엄마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림 완전 이거 우리 엄마네 이러더래. 그래서 어 너도 나를 아는구나 이랬더니 엄마 이거 들고 다니려고 하니까 자기가 아니다 이거 액자에 넣어서 보려고 한다 이제 그랬대.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고른 거야. 그래서 그림이 주인이 있다는 게 맞아. 그래서 내가 내 그림에 예약한다고 이제 몇 명이 막 이제 전화가 왔길래 아 그러지 말라. 그날 가서 전시 때 딱 이렇게 에너지 느껴보고 아주 정말 정말 끌리고 갖고 싶고 내 존재를 투사하는 완전. 그림이 있어. 네, 완전. 완전. 네, 완전. 그거를 픽해야 돼. 네. 그러니까 저게 이쁘다고 해서 머리를 이쁜 거와 몸이 끌리는 건 달라. 정말로 달라. 그림에 서는 순간 에너지 확 와버려. 그래서 되게 사랑받는 것 같고 되게 아픔도 느껴지는데 너무 소중하고 오면서 뜨거운 그냥 치유가 일어나. 그럴 때 굉장히 이렇게 힘을 받는 거야. 네. 그림한테 받쳐주는 거야. 그림이 나를 눌러도 안 되고 너무 에너지 세게 눌러도 안 되고 그렇다고 힘이 없어서 날 받쳐주지 못해도 안 돼. 그림이 날 딱 받쳐주면서 아픔을 치유시켜줘야 되거든. 네. 근데 그림마다 에너지가 사이즈도 다르고 네. 거기서 나오는 파동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른 거야. 딱 서보고 오 딱 이래야 돼. 이게 돼야 돼. 초가집 그림이 머리로는 진짜 그냥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몸에서는 이게 너무 끌리는 거예요. 왜냐면 너의 미친 여자가 그런 데 가서 쉬고 싶어. 아. 너무 미쳐서 헬레멜터 온 세상을 쳐돌아다니면서 영국까지 가서 생쇼를 하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네 무의식 속에서는 그 여자가 저런 데서 푹하게 쉬고 싶다. 너무 안식을 찾은 느낌? 위로받는 느낌? 누군가 할머니가 와서 널 안아주고 얘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쌀인문에서 그렇고 강아지도 있고 너무 밤하늘을 이렇게 보면 누워있으면 좋을 것 막 이런 거야. 치유받는 거야. 그 미친 여자가. 헐 그렇구나. 너무 신기하다. 전 진짜 와 이 그림은 진짜 안락하고 편안함이 느껴져. 너무 끌리는 거. 그렇지. 머리로다가 예쁘다 좋다와 몸이 끌리는 건 다른 거야. 그럼 내 전시회 때 일반인이나 수행자들이 오면은 그거를 알려주고 좀 찾아서 자기의 존재를 대변하는 그림이나 그걸 좀 찾아주는 데 도움을 주면 좋을 거야. 조언해주고 어떤 게 좋을지. 그리고 그 어떤 집이나 이런 데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그 집의 에너지장도 바꾸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절로 풍수지리가 되는 거지. 그냥 절로 알게 돼요. 절로 알게 되지. 그 그림 앞에서만은 어떻게 머리로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걸 어느 공간에 걸어야 될지도 네. 그럼 어떤 일을 하는 아기인지 그리고 그 공간이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공간의 에너지가 어떤지 짐작이 가거든. 좀 얘기 들어. 그럼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거기 조그만데 강렬하게 그림들이 있어. 네. 운을 부르고 금전운이나 귀인이나 이런 걸 부르는 그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대인관계를 통해서 부를 창출해야 되는 아기는 그런 그림을 귀인이 들어오는 그림을 그려야 되고 또 돈이나 이런 거를 끌어다니는 아기는 또 그걸 부르는 다 각자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끔씩은 이렇게 그 동영상 그 뭐였지 이렇게 지금 인터뷰하는 데다가 네. 올리기도 하는데 다 의미가 있어 그림에. 그래서 그거를 감지하고 자기가 그를 그거를 와서 직접 보고 직접 봐야 돼. 기대면은 모든 상호를 대하거나 뭘 대할 때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이를 좀 알게 되지 몸이 알게. 근데 그게 마음 공부 아니야. 기감이 발달하게 되잖아. 그렇게 느끼세요 뭐 말로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게 느껴지면. 근데 이제 그 그림을 보고 물꼬가 터지는 거죠. 그렇지. 네. 이런 게 있었구나. 무의식이 열리고 네. 마음을 알게 되는 거지. 네. 자꾸 보다 보면. 수민이도 머리로 좋은 거랑 몸이 끌리는 거랑 다르다 그랬지 너도. 머리로 좋은 건 어떤겨? 머리로 좋은 거는 꽃밭의 고양이 이런 거는 머리로 좋은데 몸에서는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그림을 늘 좋아해. 이거 항해. 이건 왜 좋을까요? 항해는 왜 좋냐면 네가 그렇게 온갖 일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다이나믹하고 다양하게 살고 싶어. 네 그 무의식 속 애구가
그러면서도 되게 이걸 보면 저는 안정감을 주는 게 되게 좋은데 이것도 보면 되게 이렇게 고요해져요, 마음이. 그 항해도 되게 희한하지 않냐? 봐봐. 가는, 배가 가는 것 같은데 서 있는 것 같기도 해. 매그림은 동적인데 정적이야. 안정감을 주면서 또 동적이야. 살아있는 그림이 그래.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았다 이거야. 중용이야. 움직이되 움직이지 않아. 밝대 어두워. 이게 두 개가 다 있어. 근데 그게 일반 애고가 그릴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영채님이 그리니까. 영채님은 양 극단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 중용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이렇게 보면 이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보면 안 움직이고. 저 소용돌이는 어떤 격랑이나 이런 데 휩쓸리잖아. 인생을 살다 보면. 풍파나 이런 데. 근데 이제 크게 크게 인생을 살다 보면 더 휩쓸린 경우가 많지. 예를 들어 무슨 뭐 갑자사, 무사, 연류된 사람들은 다 인생을 크게 살아 출세한 사람 아니겠어? 그리고 테레비에 나오는 막 무슨 격랑에 휩쓸려서 막 수치당한 아기들 보면 다 그냥 출세하고 막 인생을 좀 에너지 세게 산 아기들이 그렇게 되잖아. 근데 저걸 보면 굉장히 에너지가 느껴질 거야. 힘. 엄청난 소용돌이 인생의 격랑을 만났을 때 그때 힘을 주려고 거기서 이게 안에 보면 거기가 이렇게 맞아요. 튀어나오는 것 같기도 눈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 굳건하게 버티고 그 격랑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서 힘이 있고 되게 권위가 있고 품위가 있어 보이잖아. 그림이. 그래서 그런 아기들 아니면 태풍의 눈 같은 그리고 격랑에 휩쓸려도 좋아. 나는 좀 크게 크게 살고 싶어. 이런 아기들이 소유하면 좋은 그림이지. 신탄진 휴게소의 귀신 짬뽕이라고 유명한 거 엄마 짬뽕 좋아하시나요? 좋아. 귀신 짬뽕 먹어보자. 귀신 짬뽕이라는 게 있었네. 그걸 먹고 귀신, 가. 귀신 반점에 순두부 짬뽕밥. 오. 순두부 짬뽕밥도 괜찮네. 그래? 어. 귀신 반점 마음에 든다. 귀신 반점. 내 그림의 소재야. 귀신 짬뽕, 귀신 반점, 순두부 짬뽕밥 전부 그림의 소재야.